서기 652년에 자작률사는 설악산 향성사라는 절을 창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향성사는 698년에 불타버린 뒤 3년간 폐허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701년에 의상주사가 자리를 능이남토로 옮겨서 향성사를 중건하고 절 이름을 선정사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사는 약 1000년 동안 번창하였으나 1642년에 화재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절이 불에 타자 영서, 연옥, 혜원 스님만 남고 모든 스님들은 떠났습니다. 이 세 분의 스님이 발언을 정진하던 중 꿈에 신선이 나타나 이곳은 절을 지으면 수만 년이 지나도 삼재가 미치지 못하는 신역이니라 는 말씀 끝에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하여 1644년 그 자리에 세운 절이 지금의 신흥사입니다. 1349년의 시간을 지내온 신흥사에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는 여름이 아쉬운지 나뭇잎들은 울긋불긋 물들어갑니다. 설악산 단풍과 함께 신흥사로 떠나봅시다. 신흥사 일주문은 소박한 모습으로 옆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기둥처럼 겹쳐 보입니다. 사찰에 있는 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은 세속의 번뇌를 떨치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에 제작하여 10년 후인 1997년에 완성된 통일대불은 남북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성된 불상입니다. 통일대불은 108톤의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좌대 둘레에는 지극정성으로 통일을 발원하는 16 나한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흥사 경내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인 사천왕문은 불국토를 지키는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모시는 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도량을 청정하게 지키고 또한 악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70년에 세워진 보제루는 직사각형의 큰 누각으로 외관은 다락의 형태이며 하층의 중앙칸은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보제루는 기둥의 길이에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법당 앞에 보제루를 세우면서 부처님이 계신 극락보전 앞쪽 기둥의 높이를 짧게 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부처님을 향하는 하심을 유도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보제루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과 지혜를 몸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보물 제1981호로 지정된 극락보전은 1644년에 세운 건물로 중앙의 공포와 단청이 지극히 아름다운 정각입니다. 극락보전은 서방 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좌로는 관세음 보살님, 우로는 대세지 보살님을 모시고 있으며 신흥사의 주법당입니다. 극락보전 문은 화려한 꽃살 무늬인데 뭉툭한 나무 조각으로 꽃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꽃과 어울리는 나비, 새, 거북이, 물고기 등을 함께 조각하여 색칠한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극락보전 앞 계단 소맷돌에는 선한 눈의 용의 모습과 구름을 타고 있는 도깨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1651년 조각 승려인 무염이 제작했는데 제작 시기와 작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장 보살님을 모신 명부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맛배지붕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장 보살님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2012년에 국보 제174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켄싱턴 호텔 맞은편 초라한 모습으로 남은 작은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1349년 전에 자장이 창건한 향성사의 3층 석탑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니 경외감마저 듭니다. 설악산 신흥사에 1000번이 넘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신흥사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올 1000번의 가을을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발언하겠지요. 그렇게 신흥사의 가을은 무르익어 갑니다.